복사꽃이 만개하던 짧은 봄날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세상은 짙은 녹음으로 물들었다. 한참 동안이나 뜨겁게 장렬하던 여름의 태양은 여름이 끝나감을 알리는 듯 서서히 그 열기가 식어가던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의 날, 도화가 이곳에 온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오늘도 좋아하면 받아들겠지? 예쁘게 피었었는데 다 져버렸네. 도화야. 청명님, 언제 오셨어요? 도화가 궁에 있는 것이 익숙해져가던 시간만큼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던 감정도 점점 불어나며 그 크기를 키워왔다. 자, 받거라. 와! 요즘 제가 청명님이 주시는 약과만 기다리는 거 아세요? 다른 약과들은 청명님이 주시는 약과만큼 맛있지 않아요. 청명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여우는 유난히도 달디단 약과를 좋아했다. 꽃의 모양을 하고 단맛을 내는 것이 퐁 마음에 든다고 했었나. 어찌됐든 저 예쁜 웃음을 보고 싶어 하나씩 건네던 약과를 이젠 거의 매일같이 약과를 구해 선물하게 되었다. 짙은 녹음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색채를 잃지 않고 사랑스럽게 웃어 보이는 그 모양새가 아직도 내가 봄날 속에서 살고 있다 착각하리만큼 어여웠다. 언제부터였을까? 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역시 조아께서 참으로 배움이 빠르십니다. 장차 월나라를 이을 후계자께서 일도 뛰어나시니 신하가 된 자로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하하하, 스승님께서 훌륭한 분이라 저 역시 학문을 익히기가 수월합니다. 도화님께서 궁에 와주신 일이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로 궁에는 좋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확실히 그렇죠. 도화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침상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도화님 덕에 조아께서 건강을 되찾고 월나라의 후계 걱정도 사라졌으니 도화님이 정말 월나라를 구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가끔은 도화님 덕에 조아의 학식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확실히 그 아이가 와준 덕에 좋은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스승님은 도화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 수업마다 도화에 칭찬을 하시니까요. 허허허허, 제가 그랬습니까? 무엇이 급하다고 그리 바쁘게 뛰어오느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그치만 요즘 저하께서 바쁘셔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라도 뛰어야 조금이라도 저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그래,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학명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바쁘셔서 조금 외로울 뻔했는데
청명님께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청명이? 늘 이리 도화를 내게 맡겨서 미안하구나. 근래 익히지 못했던 학문을 익히느라 도화를 신경 쓰지 못했는데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저와 오늘은 어찌 이리 빨리 나오셨습니까? 공부가 일찍 끝나신 거예요? 그래, 나가야 할 진도를 앞서가는 바람에 스승님께서 일찍 마치셨다. 와, 역시 저하세요. 어쩜 그리 영민하신지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그래, 어찌 되었든 오늘 공부가 일찍 끝난 덕에 오랜만에 도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함께 걷겠느냐? 물론이죠. 저와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너와 이 작은 들판에 놀러오는 게 내 인생의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아이가 내 곁에 와준 이후로 참 많은 것이 변했다. 위태로웠던 위치도 일상도 말이다. 잘된 일이옵니다. 저 아께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안심이 됩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 너에게 고맙단 말을 못했구나.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시절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 내 곁을 지켜준 건 너밖에 없었다. 나를 지킬 힘조차 없는 나였는데도 말이다. 저하께서도 제게 그래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김씨 집안의 음모로 제 집안의 모든 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원래는 제 가족들과 함께 목이 잘렸어야 했습니다. 대월관, 이총환은 들어라. 이총환은 올나라의 임금인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높은 관직에 머물렀음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역모를 꾀한 죄, 역모를 꾀하며 자신의 맡은 일을 하지 않은 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음에 모자라 올나라의 기밀을 적대국인 천나라에 넘긴 죄를 받아 이씨 일가를 전원 참수하고 그 머리들을 성문 앞에 효소할 것을 명한다. 전하,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전부 음모이옵니다. 전하,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얼른 죄인의 목을 치시어 월나라 왕실의 존엄을 지키소서. 무엇하느냐? 얼른 죄인의 목을 치지 않고. 한순간이었다. 나의 하늘이자 자랑이었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비참한 죽음으로 내 눈앞에서 맞이하셨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차명에 처해지던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울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 곧이어 어머니, 나의 형제와 누이들도 차례차례 망나니 앞으로 끌려가
자명을 당한다. 그 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린 나의 차례가 왔을 때였다. 마지막으로 이총안의 마지막 적자인 이청명을 참소하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바마마. 세자, 누가 이곳에 오라고 하였느냐? 허린 네가 발걸음할 곳이 아니다! 얼른 돌아가거라! 아버님, 부디 저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자, 그게 무슨 소리더냐? 그 아이는 용모를 깨한 대월간의 총안의 적자이다! 죄인의 핏줄을 어찌 살려두겠느냐? 제발 부탁입니다. 이 아이는 제 유일한 친우입니다. 생전 아버님께 무엇하나 바란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소자의 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저하는 오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셨지요. 저하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 그랬었지. 내가 듣는 바람에 너의 목숨밖에 구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닙니다. 이미 저하께선 고작 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가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원한을 두고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내 유일한 친우였던 너의 일을 참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목숨을 구하는 일밖에 없었지. 그것밖에 못해줘.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저아 뭘 그리 급하게 뛰어오느냐. 넘어지면 어찌하려고.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지만 이거 고맙다. 소중히 간직하마. 도아야, 몰랐겠지만 말이다. 꽃은 좋아하는 이가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전할 때 전하곤 하는 선물이다. 연모하는 마음을 활짝 핀 꽃에 담아 전하는 것이지. 그런 꽃을 내게 받았으니 내가 뭐라 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구나. 알았다, 알았어. 더 놀렸다가 도와 내 얼굴이 불 다 사라지겠구나. 슬슬 궁으로 돌아가자꾸나. 뭐라고 답을 주실 건데요? 꽃 선물은 연모하는 이에게 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저의 말대로 연모하는 저에게 꽃을 선물하였으니 답을 주셔야. 그러니까 연모라는 것은 말이다, 평생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며 자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연모합니다. 그러니까 저아의 말씀대로 저는 저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식을 나누고. 되었다.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다. 토끼풀이 피는 자리는 저기 멀리 있어서 빠르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그래서 네가 주었던 꽃을 잠깐 빌릴까 하는데 받아 주겠느냐?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저 그게 대월궁에서 저하를 모셔오라 하십니다. 전하께서? 그래, 알았다.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곧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들어가도록 하여라. 네, 저하, 다녀오세요. 청명아, 부탁한다. 청명님, 이제 돌아가요. 저하의 말대로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청명님? 계속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얼른 저랑 같이 돌아가요. 네? 나도 너에게 꽃을 주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가자. 좋아요. 안녕.